안녕하세요. 나비잠 여러분, 낮잠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얼굴 대신 손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로 나눠볼 이야기는 지난번 10만 명 감사 영상에서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Q&A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준비하면서 Q&A 질문들과 또그 밖에 채택되지 못한 질문들도 쭉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신 것들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또 되게 조심스러워서 또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질문들이 많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Q&A를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이쪽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남은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촛불은 켜면 여기 종이가 많아서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켜지 않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루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소개합니다. 글귀 모음집 다이어리나 플래너 책자를 낼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만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그때 가면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고 또 우리의 나비잠 집단 지성을 사용해 봐야죠. 그때 돼서 한번 여러분께 또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책과 영화는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주신 질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과 영화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굉장히 고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제 성격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이런 걸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해리포터 영화를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는 제 인생의 최고의 영화가 해리포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 비포 트릴로지,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시리즈가 있어요. 그걸 보면 또 그날은 제 최애 영화가 비포 트릴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내 인생 영화는 이거야라고 딱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엔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얼른 떠오르는 이두 가지 영화가 아마 가장 제 인생에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오늘까지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해리포터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소설들을 좋아해서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이나 그때 당시에 얼굴 빨개지는 아이 같은 책도 되게 좋아했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책도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고, 또 그때는 인생책이었거든요. 분명히 인생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간 실격 같은 책들을 또 읽으면서, 이 책도 최고구나. 저 책도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상엔 참 좋은 책이 많구나라는 걸 계속 계속 한해한해 깨닫고 있는 중이랍니다. 원하는 답변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지만 솔직하게 답변드렸어요. 저는 매일매일 좋아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름이 낮잠인 이유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것도 꽤 많은 질문이었는데요. 제 이름이 낮잠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 당시 채널을 개설할 당시에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ASMR을 빌리지 않으면 잠이 들기 힘들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낮잠을 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때 이제 ASMR 채널을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채널명을 정해야 하는데, 제 증세가 불면증이다 보니, 이름이라도 따뜻하고 좀 포근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근하고 따뜻한 낮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감이 굉장히 좋기도 하잖아요. 낮잠. 그게 바로 제 이름이 낮잠인 이유입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상의 주제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영상을 만들 때 영감을 얻는 방법은 참 그때그때 다르지만요. 사실 생각해보면,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단 조용한 침대나 소파에 길게 눕고요. 음악이나
어떤 다른 자극들을 차단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의 망상들과 대화를 나누죠. 넌 뭐가 좋니? 이렇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워낙 평소에 상상하면서 살던 것들이 많아서 응답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세드릭 디고리를 쾌해석을 해보아라. 혹은 오늘은 좀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씨와 잘 맞는 음악을 한번 골라볼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조로운 답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히 누워서 다시 그 응답들을 살펴보고 디벨롭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이 작가분들이나 또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애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아마 김영하 씨 글에서 읽은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인터뷰를 듣기 전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오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읽고,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한테는 영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정말 자주 물어봐 주셨어요. 이너디블 소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또 남자 목소리의 정체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이너디블 소리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말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너디블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최대한 아무 말이나 중얼중얼중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는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남자 목소리를 제가 낼순 없고 또 찾아본다고 마음에 드는 게 있진 않아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참 고맙게도 그렇구나 하고 열심히 이너디블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그 남자 목소리들은 제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질문 살펴볼게요.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네.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건 평균 수치고요. 어떤 영상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2, 3일이 걸린 다음에야 밤에 완성돼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한 5시간 정도만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부터 녹음, 편집,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을 찾고, 영상을 찾고, 또 영상을 찍고,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평균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나짬님의 최애 영상과 가장 공들여서 만든 영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의 최애 영상은 지금 떠오른 거는 호텔 델루나 영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애 영상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모든 영상이 하나하나 다 자식 같고 굉장히 고르기가 까다롭긴 한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로 달아주신 여러 글들을 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최애 영상인 이유는 그 영상 아래 달린 여러분들의 솔직한 사연과 남겨주신 글들의 온도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최애 영상처럼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가장 공들여서 만든 영상은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올린 세월의 돌 영상이에요. 그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뭐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향 관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으론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대조해가고 관련 정보를 검색해가면서 찾아가면서 했던 만들었던 영상이라 만드는 것 자체도 오래 걸렸고 또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걸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가장 공들였던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짠! 이 질문이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대체 언제 쉬시나요?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나비자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까 언제 쉬시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저는 잘 쉬고 있어요. 정말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그 재혼황후 같은 소설도 읽고 있고요. 틈틈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또 원래 하던 일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쉬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있고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취미가 많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가만히 있는 시간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에 몽상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어요. 아마 결혼을 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오롯이 저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물론 넷플릭스를 즐겨 보지만 책도 읽고 또 그림 물감 사서 그림도 그리고 오버워치도 하고요. 롤도 하고요. 또 남편한테 이제 제가 컨트롤하기 힘든 게임들 시켜요. 해달라고. 플스도 사주고 타이틀도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옆에서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가를 보냅니다. 네, 여가를 잘 보내고 있어요.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이 나왔네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창한 말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덜도 않고 지금처럼만. 짧은 답변이었죠.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인 창작물 외에도 다른 ASMR을 들으시나요? 있다면 어떤 채널인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다른 입체 음향 채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거나 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요즘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입체 음향 채널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잔상이 남게 되고, 지금은 제 채널이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칫 저만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 이 채널은 이런 색깔이구나를 저 스스로도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ASMR은 정말 토킹 ASMR 같은 저랑 관련이 없는 것들을 보곤 하는데 오래전부터 봐왔던 RSJ 님이에요. 아직도 많이 보고 있어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애 간식과 야식은? 너무 귀여운 질문.
저의 최애 간식은 국밥이에요. 아,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 특히 밥 중독자여서 요즘에는 운동하느라 많이 못 먹고 있지만 저의 최애 간식은 밥이고요. 그중에 국밥류를 가장 좋아합니다. 밤에도 소주 한 잔과 국밥을 말아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최애 간식도 국밥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한여름에는 콩국수를 먹어야 하고, 한겨울에는 붕어빵을 먹어야 하지만, 모든 계절을 아우르는 최애 간식은 국밥입니다. 국밥죠. 이쪽에 있는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낮잠님의 MBTI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MBTI가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예전에 했을 때부터 일관적으로 중간에 한번 INFJ가 나왔던 적을 제외하고는 늘 ENFP입니다. MFP. 네, 스파크형이라고도 하죠. 그 특징을 읽어보면 저그 자체를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MFP입니다. 소쿠리에 있는 질문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질문지들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이 안에 있는 질문지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간단한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낮잠님의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빠른 90년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과 음악은 어디에서 구하시나요? 소리를 만드는 방법과 장비도 궁금합니다. 영상과 음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거나 영상 같은 경우는 직접 촬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대부분이 다양한 여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이트를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 위쪽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링크 한번 걸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채널 운영이나 제작 시에 애로사항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얼른 떠오르는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악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선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수준이라서, 아직은 애로사항은 없고, 지금처럼 꾸준히 운영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있어요.
박찬님의 해리포터 기숙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부터 쭉 그리핀도르입니다. 그래서 그리핀도르 로브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종이로 넘어가 볼게요. 포기하고 싶거나 지칠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자마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는 저는 포기를 하는 편이에요. 힘을 들여야 하는데 너무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모든 것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 힘들다, 안될것 같다, 결국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목매지 않아도 자기가 할수 있는 더 좋은 일들, 더 재밌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 일들은 이런 말들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수험생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힘든 것을 억지로 하면 체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뭘까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 방법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TMI 한마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해물파전이 먹고 싶어요. 하지만 운동해야 돼서 안 됩니다. TMI였습니다. 알차게 덕질하셨을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덕질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의외로 덕질의 깊이가 얕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뭔가에 푹 빠져서 오래오래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그나마 길게 덕질했던 건 단연 해리포터였고요. 그 세계관 안에서 허우적댔던 날들이었고, 그 외에 덕질 포인트는 참 많은데, 아까 책이랑 영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오늘 내일 모레 과거 현재의 최애 작품들이 매번 달라져서 거의 모든 것에 덕질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 만화책, 영화, 판타지, 강아지, 모든 걸 덕질하고 있어요. 바빠요, 그래서. 갑자기 영상 올리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제 본업이 번역이잖아요. 번역은 하루 종일 앉아서 외국어와 우리 모국어 사이에서
다리를 끊임없이 이으면서 혼자 분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지루함을 느낄 때 영상을 잠깐 만들어 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쌓인 영상들이 많고 그 번역 작업이 하나씩 끝나면 만들어 두었던 영상의 초안들을 완성해서 올리고 완성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본업이 바쁠수록 영상도 자주 올라가요. 요즘에 번역 일이 많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상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따로 쓰신 책이나 소설이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직 없고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중년이 되기 전에 한번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 중년이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관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출판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봉투도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고요. 나비잠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께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꼭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지로 대체합니다. 비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질문입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나비잠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무엇인가요? 또두 번째로 여러분의 MBTI 유형과 호그와트 기숙사를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비잠 여러분, 늘 항상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덕심 가득한 사심 가득한 채널에 늘 놀러와 주시고 또 함께 재밌는 댓글과 감동적인 솔직한 사연들로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